여기 파도가 삼켜버린 눈물겨운 고장에 새마을의 꿈을 키운 섬마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동양군 비전도 외항새마을은 14년 전 태풍 사라고로 폐허가 됐으나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단결하고 노력해서 지금은 잘 사는 마을로 갖고 놓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미역철이 아닌데도 대량으로 미역을 공동 양식해서 83가구가 연간 1,4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밤이면 등불로 어둠을 밝혀야 했던 섬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특별 전화사업에 따라 전기의 혜택을 입게 된 것은 경기도 강화군 관내 낙도인 삼산면과 교동면입니다. 한편 전라북도 군산과 충청남도 장항을 연결하는 15만 4천 볼트의 해월송전선 철탑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군산과 장항 일대에 전기가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데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전국 농어촌에 100% 전기가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팔 왕국은 한국과 네팔 두 나라 불교계의 우위 증진을 위해 우리나라에 금불상을 보내왔는데 문화홍보부는 이를 손경산 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부업으로 살림을 돕기 위해 주부들이 목각에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목각은 인형, 새, 가구, 집게 등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주부 부업으로는 월 수입 2~3만 원 정도 올릴 수 있는 업종이며 지난해는 24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철제 조각 작품 한없는 미소의 제막식이 홍익대학교에서 거행됐습니다. 이 작품은 아시아 지역 문화협정 교환 교수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인 조각가 탈 스트리타 씨가 제작한 것입니다. 마을 금고 70억 원 돌파 다진 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재건 국민운동 경상북도 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다짐 대회에서는 지난해 마을 금고 저축에 공임하는 75명이 표창됐습니다. 제54회 중국체전 동계스키 대회가 해관령에서 열렸습니다. 마지막 날 경기에서 양양고등학교 이상균 선수는 30km 크로스칸트리 전 코스를 시속 12.5km로 달려 2시간 28분 59초를 기록하고 우승했습니다. 한편 일반부에서는 독수리팀의 김봉우 선수가 해학부에서는 한국대학교 최종복 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클락 미 공군기지에서 대한뉴스 이유동 특파원의 보도. 공산 월맹에서 석방된 142명의 미군과 미국 민간인 포로들이 필리핀에 있는 클락 미 공군기지에 무사히 귀환 가족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날 석방된 미군 포로들은 건강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포로 교환은 여러가지 말썽으로 약 11시간이나 연기된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복잡한 거리, 저 무질서한 버스의 행렬을 보십시오.
사람만이 지나다니기로 되어 있는 인도에 자동차까지 몰려들어 난장판을 이루는 저것은 또 어떻습니까? 엄연히 차를 세우지 못한다는 표지판이 붙은 데서 차량들이 아무렇게나 정차해 있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회전할 수 없는 곳에서 단속하는 사람의 눈을 피해가며 차를 돌리는 저것은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엄연히 횡단보도가 있고 육교가 있는데도 차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며 어린이들을 아무렇게나 행길에서 놀게 내버려 두는 부모님의 무관심도 문제입니다. 거리의 교통질서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길을 걷는 사람이 다 함께 스스로가 지켜야 하겠습니다.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거리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